만성 피로를 탈출하는 특급 처방전. 예. 그 제목이 간 해독 능력을 지키는 비법입니다. 오, 이런 게 있으면 좋아. 네. 자, 만성 피로. 사실 체내에 쌓인 독소 때문일 수가 있죠. 자, 독소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해독이고, 자, 해독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1차적으로 많은 역할을 한 바로 간이 떠오르실 거예요. 예. 네. 자, 간은요, 우리 정화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, 자, 더러운 물이 들어가서 정화조 안에서 화학적인 어떤 약품 처리를 해서 깨끗해지는, 변신하는 과정처럼 우리 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이 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독소가 그렇게 무독하게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지용성인 독소가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물에 녹는 성분이 돼서 대변의 담즙 형태 또는 소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변신시켜주는 엄청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정화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, 예.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간이 지친다면요. 이 독소가 피 속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으실까요? 네. 그러네요. 자, 그런데요. 자, 간 하면 우리가 또 술 생각을 하시고 예. 우리 시청자분들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뭐 간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청자분 중에 술에 입도 안 되시는 우리 주부님들 빵떡면 같은 단순 정제탄수화물 사랑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의 정제탄수화물은 인슐린 아시죠? 인슐린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하고요. 뭐 인슐린 하면 당뇨병만 유발한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간에 기름이 끼게 하는 즉 당뇨병과 지방간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지방이 간에 쌓이면 이 간에 쌓인 지방들이 아시는 대로 그 독소를 내뿜고 이렇게 독소를 내뿜으면 간에서 열일 해야 되는 그 해독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. 자, 그렇게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 독소가 돌아다니다가 또 기름에 가서 더 이렇게 많이 붓습니다. 악순환이 되는. 따라서 이 봄에 간 해독 능력을 지키는 방법이야말로 이 만성 피로 탈출의 아주 핵심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.